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가 잘 있는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IP 카메라 사이트를 해킹해서 남의 집안을 마음대로 훔쳐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입니다. 자신의 고유 계정을 입력하면 집에 설치한 카메라와 연결돼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잘 지내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머인 황모 씨는 2014년 이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 계정 정보를 빼냈습니다. 빼낸 계정을 통해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엿보고 심지어 영상을 녹화해 보관했습니다. 갈수록 대담해져 지난 9월에는 12,000여 대의 접속 정보를 해킹했습니다. 4년 동안 여성 264명의 사생활을 훔쳐봤는데 피해자들은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해킹당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잘 갖춰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33살 이모 씨 등 9명도 해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5천 대 가까운 남의 집 카메라를 훔쳐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온라인에선 보안이 허술한 인터넷 카메라에 계정 정보가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패스워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CCTV 보안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경찰은 황 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저장한 영상을 유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